제목 목욕탕에서 글쓴이 김용규님입니다.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남탕에 들어가 보니 연세가 지긋하신 동네 할아버지와 50대로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씻으시는데 아저씨는 씻는 폼이 아주 요란했습니다. 냉탕에서 발성 연습도 하시고 나를 좋아해? 사우나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볼록한 배를 마구 때리기도 했으며 근데 이분 왜 이러시는 거죠? 얼굴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네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다 하고 나왔을 때 아까 그 아저씨가 드라이기를 선점했고 자신의 중요 부위를 열심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 목욕탕은 규모가 작고 저렴한 만큼 구비된 물품이 많지 않아 드라이기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렸죠. 아저씨가 쓰시고 할아버지가 쓰시면 저도 써야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중요 부위를 계속 드라이하는 거예요. 다리를 시옷자로 넓게 벌리고 계속 10분을 넘게 중요 부위만 계속해서 말리고 있으니 짜증도 나고 무좀 있으신가 보네. 그냥 집에 가야겠다 하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아저씨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야 임마! 왜 그러시죠? 몰라서 그래 자식! 너 지금 계란 싸움냐? 아유, 아직 아직 아직! 그렇지! 계란 싸움! 계란 싸움냐? 계란! 아유, 계란을 그냥! 아유, 한 개도 아니고 그냥! 빨리 해. 그 말에 아저씨는 죄송하다며 조용히 드라이기를 할아버지께 건네드렸습니다. 아우.